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지금 질문은 어떻게 하면 모두를 살리는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모두를 살리는 행동만 하게 될까요? 그렇게 살리는 행동만 말이야. 행동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 아닌 것이 모두 다 나라고 생각하고 이때 이제 전체가 나고 내가 전체 여기까지 공부가 됐어야 돼요. 그러면 전부 다 나니까 살리는 행동 말고 안 해요. 너무 쉬워요, 이게. 왜냐면 여기까지 가면 이게 이제 영의 삶이라 그러고 영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영의 삶인데 이때는 전부 다 한 몸이라고 알고 있고 한 몸이고 하나니까 할 게 그 뭐예요? 살리는 행동 말고 안 한다고. 왜? 그게 바로 자기를 죽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행동만 하는데 실제로 살리는 행동은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상대에게 가장 좋은 연이 되어주는 건 살리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연이 돼, 이게 무심해 있어주면 가장 좋은 연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상대가 분별을 할 때마다 내가 딱 그 느낌을 알고 뭐 빛나게 상대를 뭐 추근해 주는다. 추근. 요거는 단감 접붙인다 이 말이에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단감 접붙여서 긍정의 열매가 이렇게 다 살리는 행동. 살리는 행동.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무심해서 이렇게 진한 생각을 내죠. 이거는 이제 영이 일러준 분별을 실천에 옮긴다. 이런 뜻이에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삶이 제일 쉽고 간단하고, 왜? 이것만 할 게 없어요. 왜? 남이 아니라서. 그래서 공부가 기본이 딱 되면, 그다음부터는 되게 간단해져요. 왜? 다 남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나면, 저분들 잘 되는 거 말고 할 게 없어서 잘 되도록 하는데, 잘 되도록 하는데 막 가서, 옆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안 한다, 이거예요. 왜? 그게 그 사람한테 자유롭게 안 하게 되고, 간섭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무심해 있어지면 무심해. 그게 그 사람을 좋은 년이 돼주는, 그것도 가장 좋은 년이 돼주는 거거든요. 요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게 나오면 그때 살짝,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하고, 예, 살짝 추근해서 단감 접붙여주고, 요렇게 살리는 행동만 하는데. 그래서 오직 긍정만 한다. 이렇게. 그래서, 예, 이름도 긍정만이라고 지어주는 것도 이게 오직 살리는 행동만 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려면 말이지 몸이 바닥바닥 움직여져야 돼요. 몸이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생각밖에 없으니까. 예. 생각이 자연적으로 긍정으로 되기가 쉽지 않아요. 몸이 바닥바닥 해야지 생각도 긍정이 잘 돼요. 그래서 몸을 빛나게 잘 하셔야 돼요. 야, 그러려면 먹어주고 적어주고 뭐 움직여주고 이런 거 잘해야 된다. 그죠?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